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 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이 청산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는 가장 축복된 현장을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 새 이름이 선포되는 그 야복강 나루의 그 조용한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인생 역전의 재창조의 시간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 힘 가지고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베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다시 또 베델 사건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장소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얍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 보면서 자, 1기 또 2기, 2기는 20년이었습니다. 베델에 시작해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생활.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을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야곱의 나이가 96세였어요. 3기 때는 10년의 과정. 그래서 길르앗 산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라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부니엘, 숫꽃, 세겜 이 10년이라는 인생이 야곱 인생에서 3기입니다. 자, 오늘은 3기의 두 번째 장소예요. 길르앗 산지를 출발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드디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 중에서 최고의 걸림돌은 뭐냐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형 에서와의 만남.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큰 죄책감이었어요. 미안함이었습니다. 부담이었어요. 그걸 야곱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겁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두 진영, 한 진영도 아닌 두 진영이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야곱의 인생에 앞서 행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속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 그래서 길르앗 산을 출발합니다.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이 세일산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성경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 형에게 주라고 씁니다. 한 번도 이런 용어 쓴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쌍둥이 형에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용어 내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에요.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20년 동안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을 향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가 뭡니까? 내 주에서 내 주에게 알리고 내 주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 그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을 올 때 도망온 거거든요.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신을 보냅니다. 보낼 때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오픈합니다. 이 말은 뭐죠? 부친 이삭의 재산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형이 다 가지소서.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좀 나를 맞아주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표현이에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아니 화친하려면 용서하려면 몇 명만 오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위협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야곱 가문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11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과 1명의 딸들, 많은 노비와 양떼와 소떼와 낙타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 야곱의 심령 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사면초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때 야곱의 행동이 무엇인가? 아니 전에 두 진영, 두 군대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임하는 순간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고대 유목민들은요, 위험에 처하면 양떼를 분산시켜서 희생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본인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요. 왜? 형이 한떼를 치면 한떼는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그런 방법을 쓰면서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9절에서 12절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철저히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여호와니. 베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그 고독한 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라반에게서 탈출하기 전에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20년 만에 밧달 아람을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20년 전에 내가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입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을 해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20년 전에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근거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주신 메시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장막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15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철저히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서에게 화목 예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의 종류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양 20마리, 전나는 낙태와 그 새끼, 전나는 낙태 30마리였고 새끼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총 550마리입니다. 전나는 낙타 새끼는 제외된 짐승만 550마리를 준비해요. 준비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준비하는지 야곱의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16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다섯 대 때를 이룬 거예요. 다섯 대.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거리를 둬서 한 때를 보내고 나중에 두 때를 보내고 세 때를 보내고 네 때를 보내고 다섯 때를 보내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두고. 왜요? 예물의 양이 많이 보기 위해서. 지금 분노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른 에서가 볼 때 한 때가 어떻게 옵니까? 염소 220마리가 한 때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때가 또 옵니다. 양 220마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분노했던, 그쵸? 이 물질을 굉장히 그 예민하고 탐욕에 있는 이 에서 입장에서는 한 때 몇백 마리 오고 두 때가 몇백 마리 오고 세 때가 몇십 마리 오고 네 때가 계속 오니까 이 분노했던 마음, 이 죽이려고 했던 마음, 20년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쌓였던 감정이 그게 풀어질 수 있거든. 누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롭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보통은 목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뒤에 양들이 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양떼를 먼저 보내고 뒤에 목자가 오게 합니다. 왜요? 야곱은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축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여러 도로 배치합니다. 종류별로. 염소는 염소, 양은 양, 낙타는 낙타, 소, 나귀를 종류별로 해서 그 살기 등등했던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다섯 때잖아요. 첫 때, 두 때, 셋째, 넷 때, 다섯 때 그 종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형 에서를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하라.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뭐냐? 물을 때 하나같이 종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에서가 다섯 대의 짐승들 맞이하면서 이게 뭐냐, 누가 보낸 거냐 할 때 각각의 종들을 다 교육시킨 거예요. 내 주 에서요. 내 종 야곱의 것입니다. 내 종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항상 주라고 얘기해라. 나를 종으로 표현해라. 이것이 야곱이 가진 지혜입니다. 그 속에는 그 20년 전에 얽혔던 그 문제와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한 그 야곱의 겸손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지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지혜예요. 감정이 있거나 또 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이거 보이는 것으로 섬겨야 돼요. 말이 아니라 말로 용서를 빌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그 마음을 보이는 곳에 사람은 감동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섬겨야 돼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거든. 그래야 이 감정의 골이 해결됩니다. 누가 합니까? 각각의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먼저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다 보내고 양떼를 다 보내고 가족을 다 보낸 후에 드디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얍복강에 남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과 그 고독의 시간, 그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 본인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의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밤이라는 건 무서운 시간이었고 밤은 고독의 시간이지만 아무도 없는 이 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야곱의 인생이 이제 편집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로, 그 장께 거짓말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그 시간이 이 얍복강 그 조용한 밤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이제 되어집니다. 지금 얍복강에서 있지 어떻게 합니까? 얍복강에서 이곳이거든요. 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바로 얍복강, 이 얍복강이거든요. 이 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건너는데 양떼와 모든 소떼와 낙타와 짐승은 보내고 가족은 다 이 나루터에서 배를 태우고 넘겼습니다. 본인은 건너지 않고 혼자 이 얍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얍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씨름하다는 것은 맞붙어 싸우다, 먼지가 뒤집을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다. 싸울 때 지금 야곱의 나이 96세예요. 지금 노구를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서 어떤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데 날이 새도록 전력을 다해 지금 싸운다. 싸운다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알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잡습니까?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건 생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힘쓰듯이 기도합니다. 그 성경은 묵상기도 있고 정식기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관한 부분을 무시로 기도해라.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힘써서 기도할 시간표가 있을 때는 힘써서 기도하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깨어 귀기를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여기서 울며라는 말은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이고 또
강구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나이란 뜻인데 애걸하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애걸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전심전력을 다해 애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전에 성경은 환도뼈가 위골됐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건 뭐냐면 탈골이에요. 골절입니다. 이 허벅지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 사람 몸에서 중심부. 생명의 근원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너의 힘, 너의 장깨, 너의 실력, 너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세 된 야곱은 140세에 죽습니다. 51년을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삽니다. 다리를 절며 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탈골시켜버린 거예요. 다리를 절 때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의 옛것, 너 체질, 너의 장깨, 너의 모습은 다 죽어졌다.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모습을 보며,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불신앙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할례를 행하라. 매일 소원 벼면서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맺은 8번의 이 언약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망각의 영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세상의 것들은 잘 기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각인합니다. 상처는 그 마음에 오래갑니다. 원수는 오래갑니다. 남이 비방했던 거, 남의 수군거린 것들은 오래갑니다. 근데 말씀은 뿌리를 못 넣어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픔을 선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픔은 야곱의 인생을 편집하고 역전하는 데 도구로 쓰신 거예요.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 통증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 저도 팔이 골절되고 다리가 골절되고 오른손 왼팔 다 골절돼 봤거든요. 뼈가 부러진다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뼈를 넘어서 이 허벅지가 탈골됐다, 이건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아마 평생 누워있을 수 있어요. 허벅지가 골절이 되면 평생 누워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나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야곱을 물었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모르신 거는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야곱 이 말은 속이는 자, 교만, 거짓말, 위선, 옛 이름이거든요. 스스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을 때 이삭이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 말은 너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다,
너의 장깨, 너의 힘, 너의 속임수, 너의 거짓말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리고 너는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사람과 싸워 이겼거든요. 형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라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만 이겼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성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히 죄에 얼룩진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얍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의 기도가 흠양됐다. 올라갔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답답함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스탑시키고 이제 얍복강에서 정말 조용한 시간에 묵상 기도가 아니라 잠깐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5분 기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먼지가 뒤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묻어버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승리자다. 너 가는 길 인생에 내가 승리자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믿만 부었거든요. 사사기 13장에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내가 죽으리라. 이사야 6장 5절에도 우시아 왕 때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허물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나이 96세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죽을 때까지 51년까지 어떻게 해요? 절면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흔적,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흔적으로 51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인들은 짐승을 먹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을 때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아 어떻게 해요? 엉덩이에 연결된 큰 힘줄 부분은 먹지 않고 내보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미예요?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본받고 살라는 의미로 짐승이 허벅지 관절에 힘줄은 먹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의 20년 밭다란함을 청산하고 출발할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얍복강에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젠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편집해버렸어요.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마 51년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면서 많이 불편했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지만 아마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답답함과 환경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얍복강 사건을 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시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이제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